네, 상추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장식장을 조금 철거하려고요. 뭐 철거라기보다는 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이제 장식장들이 꽉 찼어요. 이제 마지막 마크 42와 패트리어트까지 넣으면서 꽉 찼기 때문에 공간 마련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친한 후배도 한명 불렀고요. 혼자서는 이제 저런 무거운 장식장은 못 옮겨서 한명 불러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공간이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일단은 혼자 할수 있는 거는 웬만큼 옮긴 것 같고요. 좀 무거운 것들은 이제 후배들 오면, 후배 한명 오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야!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안녕하세요. 인사해! 유노찌, 유노찌! 유노찌! 네. 떠오르는 유튜브 스타 정윤호 씨가 힘을 쓰러 와줬습니다. 유노찌! 이거를 일단 이쪽 벽면을 싹 비웠습니다. 장식장, 6단 장식장 8개, 총 68에 48, 48개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식장 6칸씩 8줄, 총 48개를 완성시켰습니다. 아, 이렇게 또 멋지게 장식장 만들어주신 홍제 장식장 우리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데톨프 장식장 같은 타워형 장식장을 원했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장식장이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욕심을 내서 천장이 조금 높으니까 6칸까지 만들었고요. 맨 위칸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박스까지 들어가진 못해요. 어떻게 이제 채울 거냐? 나름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짜봤거든요. 한번 제 생각대로 한번 일단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라인은 DC 라인, 두 번째 라인 DC 라인.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오겔 라인 넣고요. 여기 이제 네 번째 칸에 인피니티 워 라인 넣고 이 가운데는 시간의 순서대로 일단 시빌 워, 어벤져스 2, 어벤져스 1.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단독 영화들 네 여기까지 넣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칸 DC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머리 4종 조커, 풀사이즈 스쿼드 조커, 조트맨. 가장 높은 자리에 원더우먼이 올라갑니다. 풀사이즈 스쿼드 배트맨. 아머드 배트맨은 배틀 데미지 버전까지 두 개이기 때문에 같이 슈퍼맨 조드와 조엘 더 넣어야 돼요. 혹시나 보시다가 나 저거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상으로 좀 정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마무리 할게요. 지금의 이 장난감들을 다 사게 만들어 주신 우리 스탠리 할아버지를 정 가운데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로드, 욘두, 베이비 그루트, 드렉스, 가모라, 로켓, 가오게일 라인 완성됐고요. 인피니티 워 라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앤 그루트, 여기 로켓이랑 살짝 겹치긴 해요. 인피니티 워, 블랙 위도우, 여기 두 개를 왜 비워놨냐? 토르가 왔기 때문이죠. 자, 아직은 미스박이지만 언박싱 바로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키도 왔어요. 얘는 라그나로크 버전이지만 그래도 인피니티 워 첫 장면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빌 워 라인의 캡틴 아메리카 버키, 시빌 워 버전의 블랙 팬서와 미스박이 개봉하지 않은 스타크, 팔콘 넣도록 하겠습니다. 팔콘 날개를 달아도 되겠는데? 옆으로 넓어서 두 개씩 넣으면 몰라도 하나씩 넣으면 팔콘 될 것 같아요. 공중에 뜨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갔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워머신의 악몽! 비전과 스칼렛 위치의 사랑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렇게 하면 이제 시빌로 버전의 케바, 에이지 오브 울트론 케바, 어벤져스 1 케바 이렇게 같이 또 전시할 수 있으니까. 로키! 로키는 외롭지 않다. 지팡으로 종족이 있기 때문이지요. 솔! 자,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죠? 배너 박사까지 어벤져스 1, 2 DP가 일단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독 영화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헐크가 안 들어가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제 12인치 피규어에 맞춰서 또 하다 보니까. 닥스, 닥스. 어? 아, 얘도 있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마리아 힐. 어벤져스 1의 필 콜슨. 스파이더맨. 야, 큰일 났네. 벌써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한 줄.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맞네요. 이쪽에 다행히 옆에 좀 한 칸 비워놔서 다행인데 여기다 넣겠습니다. 울트론 마크 1. 데드풀입니다. 데드풀이 오토바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이제 커스텀한 건데요. 데드풀 2 오면, 저 2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오면 같이 리뷰해서 보여드릴게요. 콜로서스는 선물 받긴 했는데 이게 또 라이센스 제품은 아니어서 리뷰까지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윈터 솔저 버전의 니퓨리, 윈터 솔저 버전의 블랙 위도우, 윈터 솔저 팔콘도 날개를 달아줘야죠. 아! 지나 지나! 아, 다리 지나! 앞으로 리뷰할 퍼스트 어벤져의 캡틴 아메리카 2개, 아이언맨 3, 만다린 정입 버전의 토니 스타크와 만다린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박스가 커서 여기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핫토이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가면 있잖아요. 위에는 일단 아이언맨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스탠드 없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또 한참 위에 와서 또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워머신 마크1 지금 요단강 건너셨거든요. 아,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전시해 볼게요. 하나를 빠뜨렸네요.
다크월드 버전의 토르가 박스가 없어서 제가 못 봤어요. 얘를 어디다가 주면 좋을까요? 11호에는 안 나왔고. 아, 여기 토르 라그나로크. 네, 여기다가 지금 다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 맨 위에 하나 남았거든요. 저기다 뭐 넣을까요? 와! 이상한 피규어. 아, 가운데 놓을 걸 그랬나? 세미 할아버지께 양보하고. 자, 대망의 벽면 이 타워형 장식장 48칸 완성을 했습니다. 자, 불 한 번씩 켜볼까요 이제? 와우, 와. 자,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는 아이언맨 마크 2, 마크 4, 마크 5, 위플래시 마크 1, 그리고 마크 42와 아이언 패트리어트, 마크 43과 워머신 마크 2, 마크 45, 마크 47. 이 사람은 비켜.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아직 제공 안 한 제품들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풀과 윈터 솔저 라인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어벤져스 2, 마리아인 필 콜슨, 네,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앤트맨. 아,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봉 안 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캡틴 아메리카와 어벤져스 1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함께 두고 싶었습니다. 치타오리 종족과 로키, 어벤져스 1의 도로와 배너, 어벤져스 2의 스칼렛 위치와 그의 연인 비전, 그리고 케미를 보여줬던 호크아이와 퀵실버. 자, 그리고 한 칸 넘어가면 드디어 날개를 얻었습니다. 네, 팔콘과 버키, 블랙팬서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스차카, 스탠리 할아버지, 11호의 캡틴 아메리카. 자, 그리고 인피니티 워 라인으로 가서 네, 로켓과 그루트. 네, 아직 개봉하지 않은 토르, 로키, 인피니티 워의 블랙 위도우, 에이즈 오브 울트론의 울트론 마크 1과 아이언 비전, 그리고 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드렉스 가모라, 1대1 그루트, 욘두, 스타로드, 로켓. 자, 그리고 이제 DC 라인입니다. 자, 원더우먼, 배트맨들, 아머드 배트맨들, 슈퍼맨, 조드와 카멜. 그리고 넘어가면 할리퀸과 데드샷, 조커와 조트맨, 그다음에 친구들은 아머리 4종 세트, 그리고 뱅크로브 조커, DX11 조커까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고 불 끌게요. 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장식장 한번 다 채워봤습니다. 장식장도 리뉴얼했겠다.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깜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9시에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로 만나요. 여러분 일요일날 봐요. 내일 모레. 하하.